분들한테 설명도 들으니까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나가야 되고 밀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특장점에 대해서 많은 것들 흡수할 수 있도록 네, 신한투자증권 채용설명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신한투자증권 홍보실 김태은 선임이고요. 사내 아나운서로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입사 지원서 작성할 때랑 면접 준비하실 때 내가 지원한 회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부는 다들 하시잖아요. 시간 관계상 아주 깊이 또 자세히는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그래도 신한투자증권은 이런 회사구나 하는 좀 큰 틀이라도 잡고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회사는 신한금융지주라는 모회사, 지주회사의 100% 자회사로 더 쉽고 편안한 또 더 새로운 금융이라는 비전 아래 대한민국 자본시장 대표 증권사로서 최고의 금융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주요 지표 잠시 살펴볼 텐데요. 올해 6월까지 그러니까 2023년 상반기까지의 수치입니다. 자기 자본은 5조 4천억 원 정도 되고요. 직원 수는 2,600여 명 정도 되는 큰 회사입니다. 전국의 영업점은 74개 보유하고 있고요. 2023년 상반기까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500억 원 정도로 견조한 실적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외평가 부문에서도 굉장히 인정받을 만한 수상 이력들이 많은데요. 특히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금융투자 부문에서 8년 연속 1위를 달성했고요. 리서치 부문에서도 업계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글로벌 네트워크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우수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글로벌 전진 기지들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 회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뉴욕,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작년에는 국내 증권사 최초로 실리콘밸리에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글로벌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뭐니 뭐니 해도 종합 자산관리 역량을 확보한 전문가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종합 자산관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건 물론이고요. 다양한 전문 금융 자격증 보유, 또 재무 설계사 AFPK 자격증 보유율은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 최근에는 고객 자산관리를 담당하는 프라이빗 뱅커 PB죠. 이 PB의 성과 평가 체계에서 고객 수익률 항목의 배점을 대폭 상향하기도 했는데요. 이 PB가 실적을 우선시하는 영업을 하기보다는 고객의 자산 증대를 최우선으로 하는 바른 영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사의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MTS는 신한 알파입니다. 우리 신한 알파는 매년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 쉽고 편한 MTS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업데이트에서는 첫째, 알아서 내 투자를 챙겨주고 둘째, 찾기 쉽고 보기 쉬운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셋째, 알아서 나에게 맞춰주는 MTS를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고 진행이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업계 대부분의 MTS가 기능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고객의 행동을 미리 예측해서 알아서 다 해주는 그런 능동적이고 초개인화된 MTS를 만드는 거라고 우리 회사는 방향을 잡았고요.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서 상당 부분 구현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신한 알파는 계속해서 업계 최고의 MTS로 나아가는 중이고요. 요즘에는 내가 갈 회사를 선택할 때 사회적으로 얼마나 착한 기업인지도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 역시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회사입니다. 말로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요.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저희는 종이 문서 대신에 전자 문서를 사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까지 종이 150만 장 정도를 절감했는데요. 이 수치는 30년생 나무 160그루 정도를 살린 효과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천 살리기 활동도 우리 회사는 꾸준히 해오고 있고요. 살공원 프로그램 모아모아 해피를 통해서 매달 모금도 이어가고 있고 또 탄소 중립 활동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등 ESG 경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 그룹 소개도 간단히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신한금융그룹에는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자산운용을 비롯해서 15개 자회사가 있고요. 이 신한은 모두 하나라는 원신한을 강조하면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한국거래소와 뉴욕증권거래소에 동시상장되어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융그룹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 4조 6천억 원, 또 시가총액 20조 원에 달하는 이 국내 1위 금융그룹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룹 차원에서 보면 전 세계 20개국 242개의 국내 최대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사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고객은 임직원이라는 생각으로 임직원의 행복이 최우선시되는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업계 최고 수준의 복리후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근무 시간을 좀 선택해서 업무할 수 있는 유연 근무제 도입하고 있고요. 또 PC오프 제도라고 있는데 저희가 통상 8시 출근, 오후 5시 퇴근이거든요. 근데 5시 10분이 되면 자동적으로 PC가 꺼집니다. 자,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학학습비 이런 것들 당연히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건강검진 지원되고요. 학자 보조금, 뭐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기타 경조사 비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와 제휴된 콘도도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사내 동아리 활동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의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뭔가요? 저희 회사는 벚꽃 축제 기간 그리고 불꽃 축제 날에 가족을 초청해서 여러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매년 열고 있는데요. 또 이런 복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직원들도 좀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회사는 특히나 주니어 직원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회사라고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신입사원으로 입사를 하시면 길게는 6개월 정도 리서치 본부에서 연수를 받게 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 기간에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실제로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 주니어 보드라는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네, 주니어 보드가 운영되고 있는데 주니어 보드란 우리 회사의 MZ세대 대표 경영진이라고 불립니다. 매년 20명 정도 선발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주니어 보드들이 의견을 제시해서 회사 제도가 바뀌고 있는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회사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뭐 임원진이나 경영진이 아니라 주니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회사고요. 내가 다니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이 회사를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싶다. 또 이런 생각이 있고 아이디어만 있으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입사하셔서 좀 이렇게 마음껏 꿈을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이 좋은 회사, 이 신한투자증권이라는 회사에 어떻게 하면 입사를 할 수 있을지, 또 이번 채용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에서 인사팀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신 김성중 부부장님을 모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이제 신한투자증권 신입사원 채용 안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용 일정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저희 이번 주 월요일 9월 18일 월요일부터 이미 입사 지원서 접수 시작을 했고요.
추석 연휴 지나고 10월 4일 수요일 오후 1시까지 입사 지원서 접수를 마감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후 1시까지 접수니까요. 꼭 일정 좀 체크하셔가지고 그 전까지 심사숙고하셔서 꼭 입사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전원 다 지원하실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사 지원서 접수가 마감이 되면 합격자 발표는 대략 10월 중순경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 중순경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되면 이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AI 역량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AI 역량 검사는 뭐 과거에 이제 인적성 검사라고 불렸던 검사이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조금 내용이 바뀌긴 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좀 편안하게 편안한 환경에서 검사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ICT 부문 지원자분들은 코딩 테스트까지 추가로 이어질 예정이니까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AI 역량 검사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실질적으로 실무진 면접은 한 10월 말, 11월 초쯤 그때 예정이 돼 있고요. 뭐 채용 인원에 따라서 짧게는 한 주, 좀 길게 되면 뭐 2주에 걸쳐서 진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0월 말, 11월 초쯤 실무진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역시 합격자 발표는 11월 중순경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과정인 임원 면접이 역시 11월 말, 12월 초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렇게 이제 최종 면접까지 완료가 되면 12월 초쯤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한 다음에 입사는 한 12월 중순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날짜를 명확하게 드릴 수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채용 규모가 정확하게 확정이 돼 있지 않고 그 채용 규모에 따라서 면접 일정들이 조금 유동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일정을 그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12월 중순경에 이제 입사가 확정되시면 그때부터 저희 회사를 이제 다니시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저희와 함께 좀 이제 크리스마스랑 연말 연시를 따뜻하게 이렇게 좀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저희와 이렇게 좀 따뜻한 연말 연시를 같이 맞이하실 수 있는 분들이 꼭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이 사실 우리 지원자분들 제일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조금 천천히 저도 답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빠르지 않게 천천히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저희가 채용 설명회 신청 받을 때 그 저희 회사에 궁금한 점 있으면 좀 질문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질문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그 대답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많이 나온 질문 위주로 좀 추려봤고 그리고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에서 제가 노력을 해서 최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온 이제 질문이 채용 예상 규모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이고요. 실질적으로 확정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인재상을 저희 그룹장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원하는 인재상이 있는데 지원자분들 중에 저희가 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면 당연히 채용 규모는 늘어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생각보다 좀 적다고 하면 채용 규모는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게 돼 있는데 이렇게만 답변 드리면 너무 또 무책임하다고 또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고민을 해본 결과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저희가 한 35명 정도 뽑았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이 뽑지 않을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 직무 관련해서 그 직무별 채용 인원에 대해서도 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더 유동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번에 좀 골고루 좀 뽑을 거긴 해요. 뭐 S&T 부문, 그리고 IB 부문, 그리고 홀세일 앤 세일즈, 그리고 그 지점 PB 이렇게 되게 거의 균등해서 거의 비슷한 그 규모의 그 지원자들 뭐 한쪽으로 쏠림 없이 이 네 개 분야를 좀 균등하게 뽑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본사 관리 부분 쪽은 조금 적게 뽑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ICT 부분까지 해서 좀 균등하게 좀 많이 뽑을 거고요. 본사 관리 부분만 조금 적게 뽑을 거라는 정도의 정보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이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이제 취업과 관련된 질문들로 한번 들어가 보고 오려고 하는데요. 이제 서류 전형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서류 전형이 사실 지원자분들한테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할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면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가 전략적으로 뭔가를 준비해 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면접 보고 나면 대략적으로 아 내가 떨어졌다 붙었다 약간은 그래도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서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정말 열심히 작성해서 내도 합격 여부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가질 수 없고 실질적으로 되게 잘 쓴 것 같은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일 거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심사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뭐 서류를 진짜 다 읽긴 하나요? 뭐 이런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고 뭐 필터링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해요. 생각은 하는데 저희는 실제로 서류를 다 하나하나 다 읽고 있고요. 뭐 좀 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 인사팀 직원들이 2인 1조가 돼가지고 서류 하나를 다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고 두 명의 평가가 모두 좋다. 그러면 합격하는 거고요. 두 명의 평가가 엇갈릴 경우에는 제3의 팀원이 한 번 더 검증을 거쳐서 합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게는 저희 직원들이 뭐 적게는 한 명이 한 300장에서 500장 뭐 많게는 막 1000장 이상씩 읽는 직원도 생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너무 좋은데 너무 부담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추석이 끝나면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 솔직히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때 보통 이렇게 좀 가정 불화가 시작되더라고요. 저희가 집에를 잘 못 가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열심히 읽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진짜 너무 좋기 때문에 최대한 좀 많이 지원해 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원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는 그냥 뭐 기본적인 그냥 오프닝 정도였고 이제 진짜 궁금하신 건 그렇다면 서류 심사에도 도대체 뭘 이렇게 중점적으로 너네는 보고 평가를 하냐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괜히 왔다 이러실 거니까 최대한 좀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좀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저희 회사 그리고 증권업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직무에 대한 관심도와 애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부분들 그 부분들을 자소서에 정말 잘 좀 녹여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원 동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지원 동기를 쫙 자세히 읽어보면 이분이 그냥 한번 지원해 본 건지 아니면 진짜 증권 쪽에 관심이 있고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는지 사실 좀 약간 갈리는 것 같아요. 물론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한 절반 정도는 좀 갈린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 읽는 거다 보니까 좀 눈에 좀 잘 읽히게 써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추상적인 얘기인데 그냥 뭐 나 뭐했고 뭐했고 이렇게 나열식으로 쫙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준비하신 내용들을 어떤 경험이나 좀 에피소드나 이렇게 좀 눈에 좀 읽힐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좀 적어주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좀 잘 표현을 해주셔야 실질적으로 이제 서류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다음은 사실 그 면접 관련 질문들이 이제 또 뒤이어서 상당히 많았는데 진행 방식은 솔직히 간단합니다. 저희는 뭐 특별하게 뭐 면접 진행 방식을 좀 특이하게 진행하고 있진 않고요. 다대다 면접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면접관 4명, 지원자 4명, 혹은 뭐 면접관 5명, 지원자 5명 이런 4대4, 5대5 뭐 이런 형태의 면접 방식을 진행하고 있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뭐 숫자는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뭐 대략 그런 다대다 면접이 그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실무진 면접, 임원 면접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다른 형태의 면접이 있다거나 뭐 이렇진 않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 꿀팁인데 사실 서류 전형 때랑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 면접 꿀팁이랄 게 따로 없고 이번에는 좀 들리게끔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루에 저희가 뭐 면접을 보면 막 수십 명을 보잖아요.
그럼 솔직히 좀 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집중이 안 되는 게 뭐 면접관님들의 뭐 피로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지원자분들이 막 이제 준비하신 걸 얘기하다 보면 상당히 좀 장황할 때가 있어요. 장황할 때가 있고 뭔가 귀에 잘 안 들릴 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말씀들을 다 잘 하시는데 잘 들리는 사람하고 안 들리는 사람을 그 특징을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기본적으로는 뭔가 그 자신의 뭐 경험이나 에피소드 이런 거 위주로 좀 얘기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좀 귀에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막 그냥 내가 뭐 했고 이런 나열식보다는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의 취지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본인의 경험이나 에피소드랑 싹 엮어서 대답하시는 분들이 가장 귀에 잘 들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고 그러려면 상당한 순발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준비가 많이 돼 있어야 되고 어떤 경험이나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아야 이게 접목이 되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말씀이 좀 장황해지고 질문은 이런 A 질문을 했는데 B에 대한 대답을 하시고 왜냐하면 준비를 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말씀은 해야 되는데 이제 관계없는 대답을 막 하시다 보면 이제 저희도 막 이제 헷갈리는 거고 이제 지원자분도 얘기하시다가 이제 아닌 걸 깨달으시고 이제 수습이 안 되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서로 당황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질문의 취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대답은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막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면 자꾸 이렇게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말이 꼬이고 결국에는 이제 좀 감점 요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요 부분도 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가 모르는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어떤 지식을 물어본다거나 혹은 뭐 어떤 질문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그냥 모르겠다고 얘기하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뭔가 모르겠다고 했을 때 감점이 될 것 같아서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뭐 다 알 수 없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들은 모르겠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뭐 좋은 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요새는 면접을 제가 뭐 진짜 뭐 한 달에도 막 두세 번씩 요새도 보는데 진짜 면접들 말씀들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다들 면접들을 잘 보고 말씀들을 잘 하시는데 여전히 되게 한두 분씩은 꼭 이렇게 되게 떠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저희도 좀 민망할 때가 있는데 그냥 뭐 사실 면접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안 볼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뭐 편하게 하라 그러면은 사실 더 안 편하잖아요. 그건 아는데 그래서 최대한 좀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들어오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냥 뭐 옆집 아저씨 그냥 뭐 친한 형 뭐 이런 느낌으로 대답을 하셔야 되게 사람이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막 이렇게 막 덜덜 떨고 이러시면 확실히 그 아무래도 매력도가 떨어지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은 경쟁사 대비 저희 회사의 장점. 우리 그 김태현 선생님이 이미 앞에서도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강점은 그냥 S&T 부문하고 홀세일 부문의 역량인 것 같아요. 저희가 S&T 부문은 수년간 계속 1, 2위를 다툴 정도의 그 상품 운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손익, 저희 회사의 손익 대부분을 견인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홀세일 부문도 여전히 업계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S&T 부문하고 같이 저희 회사 손익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제일 뭐 우리 지원자분들한테도 제일 와닿는 부분이실 것 같아요. 뭐 추상적으로 저희 회사 좋다, 뭐 복지가 좋다 이런 것들은 사실 오셔서 느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뭐 다들 좋다고 하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더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오셔서 느끼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인 건 이런 어떤 진짜 실질적인 역량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뛰어나고 그럼 IB 부문은 어떠냐? 저희가 전사적인 어떤 지원과 투자를 지금 아끼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항상 하는 말인데 저희 회사가 그 신한금융그룹의 일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 증권사 대비해서 되게 탄탄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고 안정성이 상당히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플러스 거기에 저희가 되게 뭐 이런 철저한 좀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이런 게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시장 변동성이나 이런 크래시가 왔을 때 상당히 타사 대비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강한 조직이라고 뭐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분들한테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당장의 현상보다 사실 10년, 20년 후를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뭐 직장 뭐 1, 2년 다닐 게 아니니까. 저도 지금 이제 한 17년 차 정도 됐는데요. 사실 뭐 엄청 좋았던 때도 있고 지금 약간 좀 내려왔을 때도 있는데, 사실 저희 회사는 저 입사했을 때랑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잘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라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직장을 구하는 분들에게 되게 꼭 좀 생각해 두셔야 되는,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역시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역량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그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GIB PWM이라고 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그룹 계열이다 보니까 이런 협업 체계가 상당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사들이 쉽게 낼 수 없는 어떤 그런 시너지 역량들이 있거든요. 그룹사 간 시너지 역량을 통해서 낼 수 있는 수익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꼭 내세울 수 있는 좀 큰 강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아까 뭐 우리 김태현 아나운서 분이 잘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제일 하단에 있는 이제 급여 복지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사실 되게 큰 강점이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질적인 금액을 뭐 저희가 얘기하는 게 맞냐 이런 좀 생각은 했는데, 뭐 사실 뭐 다 오픈된 정보니까요. 여러분들도 다 찾아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신입사원 연봉은 저희가 5,200 정도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5,200은 당연히 뭐 퇴직금이나 성과급, 뭐 각종 그 복리후생들 이런 금액들은 다 제외된 금액이고요. 순수 연봉이 5,200이고, 부문별로 뭐 차이는 있지만 영업 부문, 뭐 본사 관리 부분 다 조직 성과급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성과급들이 뭐 어떨 때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더해지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연봉은 훨씬 좀 높은 레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복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짜 많은데요. 사실 설명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제가 막 설명을 해도 막상 와서 겪지 않으시면 되게 설명을 길게 해야 이해하지 내실 만한 복지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입사하신 이후에 좀 느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음은 신입사원한테 바라는 역량은 무엇인가요? 요거를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너무 뭐 다양하죠. 뭐 다 잘하시는 분이 무조건 좋죠. 무조건 좋은데, 뭐 여러분들이 어디 가시느냐에 따라 또 필요로 하는 역량은 다 다를 텐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공통적인 부분은 딱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그 일에 대한 적극성, 그리고 긍정적 마인드, 이 두 가지는 뭐 어디를 가시더라도 무조건 신입사원으로서 갖추시면 어디 가서든 인정받으실 수 있는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솔직히 뭐 신입사원분들 오셨는데 뭐 오자마자 능숙하게 뭐 일을 하고 이런 걸 바라는 부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일을 시켰을 때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적극성과, 뭔가 일을 시켰을 때 좀 부정적인 어떤 피드백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좀 해보려는 뭐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그런 거를 갖추신 신입사원 치고 부서에서 인정받지 못하시는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되게 단순하고 기본적인 거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좀 리마인드 하시고, 기본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하시게 되면 좀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분명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그 저희 그룹장님도 아까 환영사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신한금융그룹은 바른 인재를 추구합니다. 이게 뭐 그냥 단순히 선언적인 게 아니고요. 이번 면접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검증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부분입니다. 아무리 조직에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저희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결과만을 좀 중시하는 그런 성향을 지니신 분보다는 어떤 좀 윤리의식과 바른 좀 그런 의식을 갖고 계신 신입사원들을 저희는 뽑고 싶어 하고 있고요. 이번 면접 전형에서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잘 검증해서 반영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이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나머지 질문들은 좀 테크니컬한 질문들인데요. 좀 짧게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나이 학벌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당연히 없고요. 근데 이제 지원자분들께서 스스로 좀 본인이 느끼시기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약점이라고 생각되시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본인만의 어필 포인트는 분명히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뭐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아무래도 좀 어린 친구를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메꾸실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나올 걸 예상해서 본인이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어학 능력은 사실은 뭐 참고 데이터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직무에 따라서 어학 능력이 꼭 필요한 직무들이 있잖아요. 그런 직무들에서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될 거고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뭐 그냥 단순 참고 데이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턴 경험 그리고 자격증, 요거는 사실은 조금 앞에 있는 세 개랑은 좀 다른데 본인이 지원하시는 직무와의 연관성이 있다면 무조건 플러스 요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본인이 지원하시는 분야에 맞게 취득하시거나 갖고 계시면 당연히 플러스 요인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뭐 당연히 준비해 주시면 저희는 좋은 점수를 당연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입사 이후 직무 변경이 가능한가요? 근데 입사하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직무 변경부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보면 되게 준비성이 철저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가능하고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매년 그 인사 면담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뭐 때로는 전 직원을 다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뭐 지점만 할 때도 있고 본사만 할 때도 있고 한데 그렇게 인사면담들을 수시로 저희가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인사면담이 아니더라도 수시 신고로 항상 저희 인사부에 본인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계속 데이터를 쌓아 나가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직무 시프트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뭐 여기서 전제는 사실 해당 직무에서 잘하신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뭐 현 직무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원한다고 다 옮겨드리진 않고요. 당연히 뭔가 좀 열심히 하고 인정받고 이러신 분들이 뭔가 본인의 CDP나 아니면 뭐 적성 뭐 이런 이유로 이동을 원하시면 저희가 판단하에 그동안의 기여도가 있고 잘하신 분이면 기회를 충분히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공모 제도를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어떤 잡이 필요할 때 외부가 아니라 사내에 있는 주니어들을 좀 뽑고 싶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내 공모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또 사내에서 면접을 보고 선발해서 뭐 직무 시프트를 좀 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합격 배수. 이 부분도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크게 저희가 말씀드려도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한 8배수에서 10배수 정도 될 것 같아요. 서류 합격률은. 근데 이제 저희가 채용 규모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이제 합격자 수는 좀 달라지겠지만 배수로 치면 한 8배수에서 10배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블라인드 채용, 계열사 중복 인턴. 블라인드 채용은 없습니다. 저희는 다 그냥 보고 채용을 다 심사를 하고 있고요. 계열사 중복 인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신한은행이나 뭐 신한카드 뭐 이런 데 인턴을 하셨더라도 뭐 전혀 상관없이 저희는 다 열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김성중 인사팀장님께서 정말 오늘 채용 설명회에 오셔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런 히든팁들 속 시원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의 이 설명회가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소에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에 만날 때는 같은 회사 직원으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